안녕하세요. 까꿍아이의 쩌꼬파입니다. 오늘은 마프랑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프랑은 열대과일인데요. 이 과일은 12월 정도에 꽃이 피고 5월 정도에 과일이 열린다고 합니다. 모양과 크기가 달걀과 비슷하며 맛이 달달하고 시큼하여 귤과 망고 같은 맛이 나는 과일입니다. 덜 익은 과일은 연한 초록색을 하고 있다가 익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. 덜 익은 과일도 음식에 사용을 하는데 과일 샐러드나 카레에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열대식물 나무의 어린 나무 잎도 요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. 마프랑 먹는 방법. 마프랑은 과일로 섭취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섭취를 합니다. 잘 익은 과일로는 과일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잼을 만들거나 잘 말려서 간식으로 이용을 합니다. 덜 익은 과일로는 피클을 만들거나 샐러드에 넣기도 하고 절임을 해서 먹거나 카레에 넣어 섭취를 합니다. 마프랑의 잎을 채소처럼 쌈으로 이용을 하거나 샐러드에 넣어 섭취를 합니다. 마프랑 효능. 마프랑은 망고와 귤 맛이 있는 아주 맛있는 과일입니다. 여러가지 영양성분들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먼저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효능인데요. 피부에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. 피부에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고 비타민C가 많아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. 이 과일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있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줍니다. 이 식이섬유가 변의 양을 늘려주고 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줘 변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. 이 과일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의 순환계와 뇌에 필요로 하는 수분을 공급해주고 몸의 노폐물과 독소들을 땀과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런 효능으로 심장 질환과 당뇨, 암,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어서 눈에도 좋은 효능을 주는 과일이며 이 과일의 섬유질이 오래도록 포만감을 줘서 체중을 조절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마프랑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